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거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아가지고 케이크 사왔어요. 요거는 마스카포네 티라미수 케이크, 이거는 산타 벨벳 치즈 케이크, 그리고 이거는 슈크림 가득 바움쿠헨이에요. 일단은 저 티라미수부터 먹을게요. 이거 진짜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그냥 입에서 녹아요. 와, 대박. 와, 진짜 맛있다. 저 수박 티라미수 처음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완전 그냥 부드럽고 술렁술렁 넘어가요. 너무 이거 너무 순삭이에요. 커피 시럽에 완전 절여져 있어. 거의 씹을 것도 없어. 아, 너무 심했네. 딸기가 밍밍한데 근데 입을 좀 헹궈줘서 좋아. 이거는 반만 먹을게요. 이거 완전 바닐라 커스터드 맛.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딸기 처리 되기를 엄청 기다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딸기랑 같이 먹어야 케이크를,나 마카롱 같은 거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스타벅스가 진짜 은근 케이크 맛집이에요. 뭔가 오면 조금만. 완전 치즈 맛이에요. 이거 치즈 케이크예요, 가운데. 맛있다. 케이크는 좀 퍼석퍼석한데. 근데 이 치즈케이크 가운데가 너무 맛있어. 이 가운데 있는 거. 진짜 맛있어요. 레드벨벳 케이크랑 치즈케이크 같이. 근데 저는 아까 그 진짜 티라미수가 아, 너무 맛있었어. 뭐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진짜. 이거는 좀 쫀쫀하고 꾸덕꾸덕해. 딸기 진짜. 이거 얼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치즈케이크, 아이스 치즈케이크만 날것 같은 느낌? 아, 케이크 쫀득했네. 그럼 잘 먹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이거 BBQ 신메뉴 주문했어요. 이거는 자메이카 소떡만 치킨 콤보, 그리고 이건 황금알 치즈볼이에요. BBQ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까자마자 자메이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 2년 전에 먹었었거든요.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그 자메이카 통다리 치킨 그거 있잖아요. 그 냄새에다가 그 양념에다가 튀긴 치킨이니까 이게 맛이 없었죠. 진짜 맛있어요. 아, 솔직히 처음에 양이랑 가격 보고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이게
너무 맛있네. 떡이랑 소시지. 그냥 소시지만. 근데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저 비비큐 치즈를 처음 먹어보거든요. 오 뭐야, 근데 되게 맛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 자메이카 되게 자극적인 소스 맛이라서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완전 밥 땡기는 맛이에요. 이거 은근 계속 먹으면 좀 매워요. 그 그냥 일반 양념이랑 맛이 다르니까 더 맛있어요. 여러분, 저 오늘 간식으로는 이거 폴바셋 밀크 젤라또랑 폴바셋 커피 젤라또 가져왔어요. 마켓컬리에서 둘 다 구매했어요. 이거 저번에 먹어봤는데 이것만 먹어봤거든요. 밀크 젤라또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우유 맛 진짜 진하고 젤라또 가게에서 사 먹는 것처럼 엄청 쫀득해요. 무슨 같이 먹을 과자 같은 거나 빵 같은 게 있으면 좋네. 집에 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 너무 맛있어. 원래 13,500원인데 한 9,000 얼마에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통 이미 하나 다 먹은 다음에 두 통 더 샀어요. 너무 맛있어. 그냥 마트 같은 데 파는 그런 밀크 아이스크림? 우유 아이스크림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것만 먹어보고 이건 안 먹어봤거든요? 커피! 커피 젤라또. 오, 이것도 엄청 쫀득해. 더위사냥보다 더 쌉싸름 커피 맛인데 그 쓴 커피 맛? 그 맛이 나는데 더 쫀득해요.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저는 밀크 젤라또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아 이것도 맛있네.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뭐야 이거 진짜 맛있다. 요거에 아포카토 버전 먹는 느낌? 아 진짜 맛있다. 폴바셋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구나. 이 가장자리 끝에가 살짝 녹으면 그 쉑쉑에 쉑쉑버거에 파는 바닐라 띡쉐이크 먹는 것 같아요. 사실 둘 다 맛있긴 한데 전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더 쫀득해요. 더 먹고 싶은데 그만 먹어야겠다. 아 진짜 맛있었다. 그럼 잘 먹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 아까 그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입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좀 뜨끈한 게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집에 이게 있었거든요. 짱구 키리모찌 우동. 이게 띠부씨도 있는데 근데 짱구가 아니고 액션 가면이에요. 왜 액션 가면인지. 우동 맛이에요. 그냥 생각보다 감칠맛 있는 우동.
우동은 그냥 밀가루 맛이에요. 그 국물은 맛있네.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키리모찌. 그 키리모찌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이걸로 떡볶이 만든 적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먹어요. 이거는 우동 면보다 이거랑 국물이 맛있어요. 그거 그냥 가래떡 맛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엄청 쫄깃해요. 솔직히 별 맛은 아닌데. 국물이 너무 맛있다. 아, 여기 가라앉은 그 가스오부시가 너무 맛있어요. 가다랑 오버. 그럼 잘 먹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거 연세우유 크림빵 다 얼려놨던 거 준비했어요. 이거는 연세우유 크림빵 일반 맛이고요. 이건 초코맛, 이거는 옥수수 크림 맛이에요. 저는 이거 다 얼리면 되게 맛있다고 한 댓글을 봐가지고 한번 다 얼려봤습니다.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일단 초코맛은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초코맛은 혹시나 해서 좀 작게 잘랐어요. 그 초코 아이스크림 맛인데 밑에 그 초코칩들이 있어가지고 오도오도 뭔가 씹어요. 초코칩이 맛있어요. 아니, 초코 아이스크림이 진짜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그냥 구구콘인데 조금 더 많이 단 구구콘 맛. 냉동실에 두니까 좀 빵이 푸석해진 것 같긴 한데 크림 맛있어요. 이제 초코를 처음에 먹어야 될것 같아. 왜냐면 초코가 달아서 막판에 먹으면 물려가가지고 못 먹더라고요. 완전 빵빵 얼어있어요. 크림빵 얼리니까 진짜 더 맛있어요. 진짜 그냥 아이스크림 같아서. 왜 얼려 먹으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진짜 맛있죠. 이게 식물성 크림이라서 그냥 먹으면 나중에 좀 느끼하잖아요. 근데 얼리니까 그런 맛도 하나도 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원래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아, 이건 우유 아이스크림 맛이고, 이거는 초코 우유 맛 아이스크림. 이번에는 옥수수 크림빵. 그 옥수수 진한 맛이 너무 맛있어. 진짜 얼리니까 이거는 그 옥수수 아이스크림 맛. 저 이거 반만 좀 먹을게요. 저 초코맛은 진짜 좀 잘못 먹으면 느끼한데 이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초코칩이 되게 맛있는데. 사실 이것만 좀 먹고 그만 먹을게요. 얼렸으면 진짜 너무 맛있죠. 옥수수가 진짜 많아요. 안 느끼할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이 정도 먹으면 좀 느끼하네. 여러분, 저 이거 짜파게티 끓여왔어요. 여기 소고기랑 그리고 계란 후라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김치도 있고요. 이거는 트러플 오일이에요.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와. 고기 완전 잘 구워졌어요. 진짜. 완전 야들야들. 아, 트러플 향도 엄청나고.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부채살이랑 토시살 봤는데 토시살이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 트러플 향이 많이 나는 날수록 더 맛있거든요. 조금 더 뿌려야 될 것 같아요. 트러플 범벅대야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근데 그 짜파게티가 트러플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심각하게 맛있는데? 마지막에 트러플 향이 엄청 다 몰렸었어. 나 진짜 깨끗하게 먹었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 오늘 간식으로는 그냥 이거 요거트 먹으려고요. 이게 저번에 받은 그 밀키오 요거트인데 제품 제공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딸기 맛인데? 사실 냉동실에 빵이 있는데 그 먹을까 하다가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요거 딸기랑 딸기 요거트 먹으려고요. 이게 진짜 질감이 되게 신기해요. 그릭 요거트인데 완전 꾸덕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냥 푸딩? 그렇다고 물처럼 흐르는 질감은 아니고 뭔가 푸딩이나 무스 케이크 같은 질감. 엄청 달지도 않고 맛있어요. 이게 거의 뭐 프리미엄 요거트라고 하는데 그 완전 딸기 거의 신선한 맛? 유기농이라서 특히 애기들 간식으로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완전 그 커스터드 크림 같은 질감이에요. 진짜 이거 빵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빵이랑 먹으면 완전 그 크림치즈 발라먹는 맛이라서. 포도맛도 맛있고. 밤에 좀 간식 먹기 부담스러울 때 먹기 딱 좋은. 사실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에 뭐 이벤트 같은 거를 좀 포함해가지고 완전 싼 가격에 공구하고 싶다고 이렇게 요청을 드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른 오프라인 매장이든 온라인 매장이든 그런 데서 팔잖아요, 밀키오 요거트를. 거기보다 훨씬 더 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특히 애들이랑 먹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았어요. 너무 맛있어. 그럼 잘 먹었습니다. 안녕.
맛있겠지? 예. 맛있겠다. 왜? 맛있다. 다 녹았네 젤라또. 장난이 아닌데? 장난이 아니야? 진짜 맛있나 보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는 어제 부모님이 오실 때 보연이라는 케이크집에서 사온 케이크들이에요. 저는 먹었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기 케이크. 딸기 우유 생크림 케이크. 이건 해남 꿀 고구마 치즈 케이크. 이거는 호지차 밤 갸또 케이크입니다. 그 생크림 케이크 진짜 맛있었거든요. 진득이야. 그냥 입에서 녹아요. 아 진짜 맛있어요. 시트도 촉촉하고 스크림도 완전 동물성. 딸기도 엄청 많아요. 시트가 진짜 그 입에서 녹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딸기랑. 와. 그때는 그 무화과 크림 케이크 먹었거든요. 무화과가 철이라서. 근데 얘 딸기랑 확실히 훨씬 더 맛있어요. 맛있다. 아니 크림이 진짜. 이게 씹을 게 딸기밖에 없어요. 너무 맛있어. 이번에는 해남꿀 고구마. 이거는 진짜 그냥 고구마. 고구마 으깬 정도의 맛이에요. 거의 고구마 샐러드 먹는 느낌? 단맛은 거의 없어요. 밑에는 쿠키라서 살짝 고소하고 바삭해요. 여기는 진짜 근데 우유 생크림 케이크가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긴 한데 솔직히 최애는 생크림 케이크긴 한데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 이거 호지차 밤 이거 보여줘야 돼 진짜. 통밤이 이렇게 쓴 근데 이거는 맛이 진짜 세거든요. 호지차 향도 나고 이 갸또에서 밤크림도 달고 가나시도 달아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 진짜 맛있어요. 와 밤이 밤 그 진짜 설탕에 조린 통밤들. 더 먹고 싶은데 더 먹으면 너무 배부를 것 같아. 그럼 이건 나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먹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이거는 저희 엄마가 어제 만들어 오신 연어장이에요. 이것도 어제 제가 만들고 남은? 등갈비. 연어장. 엄마 만든 것 중에서 연어장이 제일 맛있어요. 다 맛있긴 한데.